안녕하세요. 저는 요리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 요시 환영합니다. 요시 지금 타이베이시에 거주하시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타이베이에 대한 특별한 것을 꼭 추천하고 싶은 거 있나요? 想要推荐的地方真的非常的多那如果硬要选一个的话我觉得是北投因为它是一个离台北市非常近的近郊然后有捷运可以到达交通非常便利然后也很舒压我 제가 그 타이완의 여행지를 추천하고 싶은 곳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은 베이토시입니다. 베이토는 타이베이시의 근교에 있어서 잠시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베이토 얘기를 나왔는데 베이토는 어느 곳이고 그리고 왜 특별히 이곳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因为北投那边的大自然非常的舒服，然后那边也有温泉，大概将近快40多家的饭店跟旅馆可以在那边，就是有很多的水疗或者 SPA， 所以我常常会去那边，就让自己好好的放松一下。然后那边也有温泉博物馆，然后也有很漂亮的地方可以到处走，然后其实离阳明山也非常的近。 如果你泡完温泉的话，有时间的话，也可以搭我们的交通工具，然后到阳明山上去走走。像竹子湖那边有很多很好吃的餐厅。 특히 베이토에는 대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특히 베이토에는 40곳이 넘는 그런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는 온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스파에서 저는 릴렉스를 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서 굉장히 베이토를 좋아하고요. 또한 베이토에는 그 온천 박물관이 있고 또 시간이 남는다면 그 근처에 있는 양면상에 가서 함께 거닐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키포인트를 하나 들었어요. 요요 씨도 베이커에 자주 가서 온천하다고 들었는데 팬분들, 지금 기다려온 팬분들 지금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베이커에 가시면은 요요 씨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탈베도 사실 최근에 탈베 자유 여행하는 관광객들도 점점 늘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부장님, 자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특히 회사원들 위주로 저희 관광 코스를 어떻게 추천해야 되나요? 我个人其实是一个，我在台北，我每天早上7点半就要到市府进去开会，那下班时间也可能9点到10点，所以我自己在假日最推荐的地方，也就是我们台北市，其实是一个历史的起源点，在大道城这里。那为什么会推荐这边？因为其实这边有非常多的美食，比如说，我们在这边可以吃到红烧肉、青鱼米粉。